박근혜 대통령의 업적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문재인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런 글을 제가 받았는데요. 저 혼자 읽기 아까워서 여러분하고 공유합니다. 제가 뭐 여기 대해서 평가하고 이런 거 뭐 해봐야 이거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거. 뭐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업적, 통진당 해산, 이석기 구속, 전교조 법외노조 전환,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북한 인권법 통과, 북한 인권센터 설립,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 방산비리 척결, 원전비리 척결, 공무원 연금 개혁, 공무원 성과 평가제 도입, 김영란법, 종교인 과세, 전두환 추징금 환수, 생계형 범죄 사면하고 특권층 사면 배제, 성범죄 처벌법 개정, 성범죄 강력 처벌, 코레일 개혁 역사상 첫 흑자 전환, 한국전력 흑자 전환, 불법 중국 어선의 한포 사격, 선전포고하고 강력 처벌, 좌편향 역사 교과서 국정화, 북한 지뢰 도발의 원칙 대응, 16만의 대북 확성기 재개, 북한이 전쟁 위협 시 선제 타격 가능 전환, 강력 대북 제재안 UN 안보리 통과, 전작권 환수 무기한 연기, 사상 최초 평양의 태극기 개양, 애국가 연주, 독립 유공자 후손 지원금 대폭 인상, 6.25 여성 의용병 65년 만에 국가 유공자 지정, 국제 결혼, 외국인 노동자 비자 심사 기준 강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불신 검문 최초 실시, 외국인 전과 서류 제출 의무화, 귀화자 시험 어렵게 제출, 15년 만에 테러방지법 통과, 역대 최초 일본의 조선인 강제징용 인정, 역대 대통령 모두 과거사 얘기 안 하겠다고 묻은 위안부 문제 다시 끄집어내서 배상금 사과 받아내고 최종 합의, 안중근 기념관 광복군 기념비 건립, 물가상승률 역대 최저, 진위계수 역대 최저, 엥겔지수 역대 최저, 국제신용등급 사상 처음으로 일본 앞서, 행복주택, 이공계 여성 지원, 빙상계 체육 비리 척결, 역대 대통령들 중 공약 이행률 최고, 고액 상습 체납자로부터 1조 4028억 원 세금 징수, 주가 시가총액 세계 10위, 수출 규모 세계 6위 달성, 아시아 최초 한미 우주협력 협정 체결, 카자흐스탄 188억 불 화전 사업 계약과 실크로드 사업 MOU 체결, 우즈베키스탄 60조 원 규모 인프라 사업 참여 및 3조 원 가스플랜 시설공사 수주, 쿠웨이트 381억 불 규모 의료 분야 등을 포함한 MOU 체결, 51억 불 정유공장 건설 수주, 사우디 20억 불 스마트 원자로 납품 계약 및 창조경제 수출, 카타르 1000억 불 규모 월드컵 인프라 건설 교두보 확보와 원자력 전문 인력 양성 등 10건 MOU 체결, 투르크 가스플랜 정유공장 등 140억 불 MOU 체결, 이란 역대 최대 66개 항목에 42조 원 최대 52조 원 MOU 체결, 6.25 때 미국으로 밀반출된 대한제국 옥쇄 오점 반환받음, 시애틀로부터 덕종 옥쇄 반환받음, 이어도 방공 식별구역 설정, 30년 동안 해결 못한 한미 핵 연료 재처리 협상 타결, 물론 여기에 나열한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의 극히 일부는 저는 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일부는. 그러나 대부분 항목은 객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나열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하고 뭐 이런 거 없이 제가 이제 SNS에서 제가 어떤 분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요것만 이제 평가했는데, 그런데 이제 요거를 문재인 정권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문재인 정권은 대부분 여기 있는 걸 정반대로 했더라고요. 야 이게 참,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했나. 그러면 이제 한 가지로 의심이라고 그럴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을 지우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정반대로 했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태생적으로 DNA라든가 정치 철학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이쪽 분들하고 정반대로 해서 그렇게 하는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대통령감이고 누가 애국자인지 뭐 간단하게 판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업적을 지금 쭉 나열했는데요. 여기 나열한 게 59가지입니다. 여기 나열한 것만 이런 어마어마한 업적이 있는데, 여기 나열하지 않은 것도 업적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에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대깨문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국시민들한테. 이런 업적을 우리가 공유하고 이 업적을 평가해달라고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이에요. 그걸 묻고 싶는. 아, 민주당에 그런 얘기, 뭐, 거긴 뭐, 얼토당토 씨알도 안 맺히니까, 거긴 뭐, 얘기할 거 없고, 103명 국민의힘 당에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 가지고 싸운 사람이 있냐, 이거. 문재인의 업적과 정반대되는 이거 가지고 싸운 사람이 있냐.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은 얘기하면서, 왜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거 가지고 얘기한 사람이 있냐. 자기들 유불리에 따라서 그냥 뭐, 탄핵 가지고만, 그냥 얘기를 했지. 업적 가지고 이렇게. 생뚱맞지만 이게 생뚱맞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옥에 계시는 억울하게 10원 한 장 받은 게 없는데 뒤집어 씌워가지고 업적부터 기억하고 그래서 반드시 억울한 탄핵당하고 감옥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업적을 기리고 우리가 이걸 계승해야 된다. 는 점에서 업적을 나열한 분을 제가 공유했습니다. 업적부터 기립시다. 마치겠습니다.